점심을 마음이 좀 짠하네요. 자, 야, 자. 아, 힘들다. 아, 어떡해. 너무 좋았어. 아, 너무 좋아서? 이거는 오, 와, 이게 그거 아까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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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어 왜? 자 왜 어떻게? 이거를 떼고 와. 이거를 달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이런 거 잘 해줘야 돼. 네. 네. 그럼 되게 멋있어 보여. 너무 예쁘죠. 아 그거? 네. 아 이거 방에 다는 거. 네. 그러니까 빨리 그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. 근데 아저씨가요 집에 오시자마자 눈이 풀리셨었어요. 잘할 수 있으시겠죠? 너 왜 이래? 뭐지? 왜 그런 거지? 너 저기 라이터 좀 줘봐. 어머 어떡해. 나한테 그런 말. 라이터. 라이터. 이거. 오. 오. 그럼 저거 못 하는 거예요? 일단 여기는 닿으면 안 될 것 같고. 좀만 아래로요. 이 정도? 됐나? 아닌가? 이 정도 됐어? 좀만 아래로. 더? 선생님이 제자한테 아니, 하는 말투를 됐나? 높고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. 자, 네. 그거 너무 높은데. 이 정도? 아니요, 위로. 저것 때문에 또 싸워요. 아니, 텐트 아니고요. 아, 이건 저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. 이게 뭐지? 중요하죠. 저희 방인데요. 아, 이쁘다. 오. 아, 여러분 아, 정말 예쁘네요. 여기 위로? 위로? 네. 어. 왜 뭐 안 맞아? 삐뚤어졌어. 왜? 삐뚤어졌는데. 아. 아, 이거 다시 뗄 수 있어 이거. 못 떼지. 모르겠다 나도 이제. 왜? 배고파서 그냥 하는 거야? 아니요. 네, 아저씨 배고프세요? 배고프지 난 지금. 제가요 진짜 마지막으로 로망이 있는데요. 이제 나 이거 여기까지만 해서 진짜 힘든 거고. 야, 어디 가세요? 밥 로망 그러니까, 좋은데. 아저씨 왜 저랑 이렇게 멀어지세요? 아니 밥을 먹어야지 우리 진짜. 그러니까. 아니 오빠가 진짜 뭐 해주고 싶은데. 그럼 단도직입적으로? 너무 배고파서. 단도직입적으로 아저씨? 밥 좀 해주세요. 응? 뭐? 밥 해주세요. 이게 어디 앞뒤 말도 안 맞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. 제가 이제 평생 해줄 거니까 오늘 하루는 한 번만 해주세요. 밥을 해달라? 한 번만. 아니 로망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. 남편한테 처음으로 한 번만 딱 첫날 밤에 첫 끼 딱 한 번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. 어머, 이게 마지막 로망이야? 참 소박하다. 네. 제가 제일 꿈꿨던 로망. 이게 진짜 마지막? 또 딴 말 하기 없기. 알았어. 라면 어때, 라면? 아, 라면이야? 응. 근데 라면을 정말 맛있게. 오케이, 정말 맛있게. 라면. 아. 자신 있는 표정인데요? 첫 끼인데, 한 끼인데. 딱 한 번에 한 끼가 라면이에요. 첫 끼인데? 뭐 먹고 싶어? 컵라면 먹고 싶어? 일단은 라면을 끓이기 앞서서 라면은 냄비가 중요해. 냄비가 정말 맛있게 보여야 돼. 좀 찌그러. 시끄럽다. 여기 맛하고 무슨 상관일까요? 시각적 효과를. 계속 화풀이하는 것 같은데? 네. 아니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때부터. 네, 사실 남자들도 로망이 있어요. 같이 하는 거 참 좋아요. 너도 한번 해봐. 일단. 그치? 일단은 이거 오빠 큰 거 있으니까 네. 내가 잡아줄게. 이렇게 자 뚝 자 자 맛있겠는데 이렇게 만들게. 자 아침을 해야지. 아침. 아니야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. 우리 처음 하시는데. 괜찮아. 안 하실 이거 뭐 거야? 없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. 네. 기다리고 있어. 아저씨들은 춤추고 이렇게 배 많이 고프게 좀 춤추고 있어봐. 네.
춤추고 있으래요, 심지어. 시끄럽다 그랬는데.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이제 마음이 무너지네요. 첫끼 그 로망이었는 첫끼를 라면으로. 뭔가 좀 아기자기한 재미를 원했는데. 그래도 나름 뭔가 하긴 하시네. 어우 뜨거운데. 랄랑 하나? 아, 라면 먹고 와. 싶다. 기대돼?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. 자. 와! 뭐 넣으신 거예요? 해물, 야채, 굴에다가 아무튼 뭐 자주 안 하는, 꼭 특별할 때만 하는. 사실 라면은 어때? 뭐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는데. 그래. 찌개 같은데? 찌개 같아? 네. 맛이 어떠냐고. 맛있어요. 맛있어? 미칠 것 같이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. 네, 그냥. 그냥 너무. 둘 다 너무 솔직하다. 아니요,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아니, 지는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서 남반응 또 무지하게 바라네. 참. 제가 오늘 너무 힘들겠어요? 아니 뭐 로망인데 그럴 수 있지 뭐. 제가 힘들겠어요? 아니 뭐 늘 그런 거 아니잖아 어차피. 이게 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. 아 저 제가 오늘 너무 힘들 제가 오늘 힘들게 한 거예요? 아 근데 뭐 물론 편하진 않았지만 로망이니까. 아 저거 스타일이 다르니까.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았어. 그래도 잘 참고 따라줬어요 재종 씨가. 뭐가 제일 맛있어? 계란이요. 계란? 네. 나 노른자 다 줬다. 쉽지 않은데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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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마음 쓴 다 거예요. 라면에 이 계란이라는 건 굉장히 마음이야.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럼 이 오빠 마음이야. 저 오늘 어땠어요? 제가 너무 귀찮게 했죠? 귀찮게 했어요? 사실 결혼에 대해서 되게 큰 그런 게 있었거든요? 그런 거? 나도 꿈. 그런 거 있어. 어떤 거 말하는 거야? 꿈이요. 꿈?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를 되게 감싸주시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. 근데 저 진짜 여기 막 다 막 꾸미고 싶었고요. 막 진짜 사소한 여기 시탁보도 못했고요. 뭐 정말 꿈이긴 하지만 이렇게 라면을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. 저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는데 솔직히 아저씨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겠고요. 아무튼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. 꿈꿔왔던 결혼 생활을 몇 빠지게 이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. 아빠야 미치겠다. 왜 안 들어가? 희생 못한다니까요. 하나 둘 저기 받치고. 너 어디 하기 스포질하냐?